아산 둔포면 45번 국도 인근. 폐타이어부터 각종 쓰레기까지 사업장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농지인데 불법으로 폐기물을 적치해 놓은 겁니다. 그동안 아산시는 불법 전용 농지 원상 회복 명령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토지주와 임차인, 폐기물 배출자 간 처리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만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아산시가 지난 6월 한 차례 폐기물을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300톤이 넘는 불법 폐기물이 남아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 등 3억 2천만 원을 들여 한 차례 대집행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전부 처리가 되지 않은 겁니다. 현장을 방문한 아산시의원들은 조속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하루속히 이런 일들이 와서 현장도 방문하고 지역에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잘 조사를 해서. 이에 아산시는 지난달 추경에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연내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집행에 따른 폐기물 처리 비용은 폐기물 처리 책임 주체에게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 대집행 비용을 우리가 부과해야 될 그 주체를 소송을 관계로 해서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죠. 결국 4년 만에 산더미처럼 쌓인 폐기물은 처리되게 됐지만 토지주와 임차인 등이 책임을 놓고 소송을 벌이면서 비용 환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